어때, 오빠? 예뻐? 예쁘네. 마음에 드세요, 신부님?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첫 예약이 6개월 전이에요. 당연히 사귄 건 그보다 훨씬 전일 거고. 그러니까 바보같이 그만 부정하고 선배 자신부터 챙겨요. 그게 이제부터 선배가 할 일이에요. 뭐 하려고요? 뭐 당장 나가서 뒤집어 엎기라도 하려고요? 현실 똑바로 보라며. 비켜, 이게 내 방식이니까. 이렇게 막무가내는 안 된다고요, 선배. 그럼? 그럼 어쩔까? 시나리오라도 쓰고 리허설까지 다 끝내고 나가? 그래야 내가 등신 안 갔니? 나도 돕긴 했지만 잘했다고는 못해. 제대로 미움받겠다. 각오한 거 아니야? 그런데도 무서워서. 실례 많았습니다. 인사 나누고 싶은데 다음에 기회가 있겠죠? 조심히 가고요. 데려다 줄게요. 이러고 있어도 엄청 쫄았다고요, 지금. 선배. 나 좋아한다 그랬니? 지금 얘기할게. 하지 마, 그딴 거. 네가 뭔데? 네가 뭔데 왜 그걸? 그냥 내버려 뒀어야지. 혼자서 등신이 되든 말든 적어도 이렇게 쪽팔리긴 하지 말았어야지. 분명히 말하는데 다신 끼어들지 마. 나한테든 그 사람한테든 꺼져.